야, 실화냐? 이거 이겼냐? 왜? 왜 이겼냐, 이거? 커즈콜링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이겼다며? 왜 이겼어, 이거? 뭐야? 네 명, 다섯 명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. 왜 이겼냐, 이거? 이거 오류 아니지? 경험치 보니까 오류 아닌 것 같은데? 야, 설마 캡승했냐, 이거? 야, 이거 설마 캡승했어? 진짜? 리얼리? 이 판이 이겼다고? 이런 판이 이겨도 한숨 나는 게웬줄 아세요? 이걸 진 상대편 새끼들은 도대체 뭐 하는 새끼들이지? 심히 우려스럽습니다, 진짜. 유저가 게임을 망치고 있어요. 저런 새끼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이런 놈들이 게임, 뭐야, 어디 갔어? 아, 이거 말고. 진짜 심히 우려스러워. 게임을 운영자가 망치는 게 아니고, 유저 새끼들도 같이 망치고 있어요. 아주 그냥. 이런 놈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심지어 구축도 세 대나 살아있었어. 구축도 세 대나 살아있었어. 이게 뭔 뜻이냐면, 이게. 워십이 점령승을 하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그죠? 한 새끼라도 대가리에 상대가 점령승 할 거라는 기미가 보였으면은, 지가 뒤질 거 각오하고서라도 들어갔어야 돼. 구축 세대 중에 한 대라도. 한 대도 안 들어갔다 뜻이야, 지금. 보그도 마찬가지야. 보그 이 새끼는 더 심한 새끼예요. 나 죽일 정도로 내격기랑 급폭기가 많은 새끼였거든? 하나만, 진짜 한 급폭기나 한 내격기만 가도 끊을 수 있거든? 진짜 운이 더럽게 없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? 안 같은 뜻이에요. 점령승 당했다는 거는. 저런 새끼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씨발. 저기 우리 팀이었다고 생각해봐. 씨발 열불 났겠지. 저기 우리 팀이었다고 생각해봐요. 내가 저 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. 다 이긴 줄 알고 뒤져가지고 다음 판 하고 있다가 딱 나왔는데 졌어. 왠지 봤더니 점령패야. 와, 씨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, 진짜. 아, 진짜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냐?